꼬리세요? 이렇게 이쁜 미녀분이 가는 줄 알고 와가지고 아우 진짜 아우 진짜 그래 오빠 준비 됐으면 출발합니다. 차례 경대 갑시다.
저기 아니라 식당에 VIP 손님들 지금 따라오니다 진짜. 오빠 근데 뭘 그렇게 쳐다보고 다리를 있는데도 벌리셔요? 오빠 뭐 용인에서 뭐 유지예요? 외로워서 벌리고 있다고요? 외로워서 나보고 벌리고 있대. 저는 오빠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하거든요? 미안하네. 미안한데, 아이고, 저, 그러면은, 두 번째 노래로다가는 우리 어르신들 노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잘하든 못하든 박수 쳐주면서 같이 해주시고, 공주가 혹시라도 공연 중에 이 말, 저 말 좀 멍청한 소리도 좀 하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해 주실 거죠? 아, 자, 그러면은, 공주가 또 내가 무슨 공주님 온다고 해갖고, 뭐 또라이 같은 소리 안 할 줄 알고? 그러고요, 내가 이거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라, 저기 독살 맞은 회장님 있죠? 무당같이 생겼잖아. 저 이렇게 흔드는 언니나가 공주도 좀 이쁘게 좀 한번 해보고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고 나온 거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쁜 눈으로 봐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차차차 경례 갑시다.
가만 기다려. 여기 엄마가 저기 뭐? 뭔 생각하나 하겠다. 엄마 잘 아버지 그 공주 줄려. 어? 어 공주 봐요. 우리 아버지 무슨 돈 있으시다고 이러시나. 아우 감사합니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들어가실 거더라. 어머니가 임신하면 도와줘요. 감사합니다. 엄마 뭘 물어봐? 어? 그걸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여기 봐. 에이, 패스! 가라! 뚜껑이야. 아니, 지금 나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왜 타? 우리 단장님 죽었어요, 아까 전에. 어? 공연! 공연하다가 힘들어갖고 우리 단장님 죽었어요. 그러니까 찾지 마셔요. 아 그러니까 언니 조용히 하라고. 내가 지금 공연하고 있잖아. 언니는 왜 아침부터 나랑 출근을 같이해서 퇴근할 생각을 안 해? 고창에서 왔어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창에서 왔어요. 우리 형부가 우리 형부가 큰 신사임당 교수니까 오빠 고창에서 왔어요 해드릴게요. 아이고 진짜 저거 써니언님 없으면 내가 확 그냥 내 걸 버리는 건데. 가자. 아, 저 가지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전화질을 얼마나 하려고 지금 가지라고 하냐.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저기 고창에서 왔어요. 저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이게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고창에서 왔어요. 노래하고 갈까요? 할까요? 네. 이따만 할까요? 네. 그래, 그렇지. 그러면 우리 고창에서 왔어요. 한번 또 가봅시다. 준비됐으면 음악 나갑니다. 창현 현대 갑시다.
박수 쳐주시는 거. 우리 여기 오빠밖에 없고 앵콜라 하는 건 이쪽밖에 없고. 집구석 잠깐 개판 될 뻔해다가 지금 콱 이 장은 개판 5분 전에 지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난 노래만 내야 되면 잘하면 되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진짜 문화와 예술을 다 사랑한다. 이 장은 뭔 생각하시는 건지. 아 공부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앵콜이어요? 이 장 앵콜이어요? 오빠, 나 오빠 같은 스타일 너무 좋아요. 내 스타일이에요. 옛날 애인 같은 소리가 넣네, 진짜. 아이고, 이 분위기에서 옛날 애인 같은. 어? 나한테 집중해, 나한테. 어, 나 무서워. 싸우면 무서워. 그래, 다시 한번 가게, 다시 한번. 부장님 그냥 이렇게 주문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지? 나 봐서 한번 참아. 진짜 넌 내 거야. 진짜 쌀년이가 없으면 언니 돈 좀 들어. 제가 좀 어렵긴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워서 내가 지금 꼬시려고 드렸을 거야. 거봐 오빠. 오 오빠 넌 나올 줄 알았어. 넌 내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 우리 그거 평행선 한번 더 봅시다. 평행선 괜찮죠? 자 평행선이라는 노래로 분위기 다시 한번 띄워볼 테니까 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릴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희 집으로 좀 들어오셔요. 예? 저 진짜 물건 같은 거 홍보 안 하고요. 엿도 안 팔아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공연만 보여드릴 테니까 다 우리 집으로 앉으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게 들어와야 통행이 안 막히죠. 이쪽에 무슨 참새대명치로 이렇게 다 떼어지려 이렇게 붙어있어요. 다 들어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말귀를 탁 털어라 들으시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진짜 앉으셔요.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걸로 한번 더 갈게요. 자 어머니 아버지들 평행선이라는 노래 알아요? 네. 노래 알아요? 네. 그러면 우리 평행선 갈 테니까 오빠 그거 옛날에 내가 중간에 숨 쉴 때 불러줄게. 알겠죠? 자 그러면 평행선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리요 경례 가자.
어? 낮춰요. 그러니까 허리나 아팠네. 싼데로 막 내 거 훔쳐가면 안 돼. 알겠지? 아까 전에 저거 상카치는 나한테 걸렸거든. 훔쳐가다가 걸리면 진짜 젖꼭지 물 뜯는다. 어. 내 고래 봐주려고. 고래 봐주려고. 자, 마음에 드세요? 저녁 시간하면 이렇게 신나게 가는 거 맞죠? 잔잔한 노래도 좋지만 빠르고 신나는 노래로 달려야 여기 계신 분들 스트레스 좀 싹 풀고 갈 수 있지. 엄마는 우리 본부단장님 만나서 화났어? 아, 못 봐갖고 2부 때 못 보면. 언제 하냐고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아유, 옆에 언니 푼수다, 그치? 창피한 것도 별로. 아유, 이제 본부단장님은 조금 이따 나오셔요. 엄마 얼굴 화난 것 같아. 본부 오빠 못 봐가지고. 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본부단장님도 나오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지밥이라는 노래 한 거 모시고 드리겠습니다. 그지밥 좋으셔요? 그지밥 좋으셔요? 거봐, 거봐. 좋으신 분들은 박수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지밥이 뭔 노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멀뚱멀뚱 떠고 있어. 자, 그자, 그지밥 좋으셔요? 좋으셔요? 자, 그럼 그지밥으로 100끊어 주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서 차렷! 경례 갑시다. 갑시다. 내 빛으로 바라보는 내 작은 모습에 창문을 찾아왔는데 그지마 그리워진 내 찬양의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지마 꽃잎으로 생겨버려 노래를 하나 찾아와도 그지 야 찾아보내줘 무서워 내가 하는 내게 찾아가야 아프다 너의 왕 있는 신경 돌아서래 그지와 이제 다시는 너를 생겨 그지마
하니까 돈 좀 쭉. 자, 골매 오빠. 저희는 다르잖아. 기차가 날아간다. 공유가 날아간다. 오빠, 감사합니다. 아, 오빠 보고 싶어도 죽는지 알았어. 야, 경상도 아줌마 부대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유, 어떻게 저렇게 복속 맞는지 모르겠네. 자, 앵콜이어요? 아, 언니 그거 공주 주려고? 야, 공주, 진짜 여기 와가지고 반대니까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낮에. 아, 엄마 너무 감사해. 어머머, 웬일이니? 안녕하세요. 아, 닮은 사람 닮아가지고. 아는 사람 닮아가지고. 닮은 좀 주실래? 아, 너무 감사해. 왜냐면, 낮에는 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서, 다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박수 소리도 나오고 용돈도 나오고 정말 문화와 예술 좀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공주가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이자도 앵콜이셔요? 네. 앵콜이세요? 네. 이렇게 빡센 아줌마 잡고서 이렇게 이쁜 미녀분이 가는 자주 와가지고 아우 진짜 오빠, 그래, 어머, 이빨, 언니빨 다 틀렸어? 아, 맞네, 맞네. 어머, 어머, 근데 이빨 하나 더 없어진 것 같다. 아, 언니, 고마워요. 맞아, 해설장에 왔었구나. 근데 이가 옆에 거 하나 더 빠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그거 한번 또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실망 왜 꺼졌어요? 자 그러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거 불타는 또 우리 밤 보내자고 토요일 밤 보내자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한 곡 더 모실게요.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주세요. 아,
갈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마드로스, 마드로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이따 오라버니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어. 자 그럼 그거 한번 갈게요. 아. 자 용돈 너무 많이 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요거 좀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 고래밥 옆에다가 치워놓고 그거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노래만 했죠? 공주 노래만 했죠? 나 누구랑 내장해? 어 이거 이쪽에다가 하는데 우리 고래 여기 고래 뱃속으로 줘야 돼.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장구랑 부치면서 드럼까지 해가지고 4종 세트로 화등이랑 못내줄건 좀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자 그러면 공주가 장구 드럼 갱나리 북갱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4종 세트로 한번 여기 계신 분들께 시원한 스트레스를 날려드릴게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해 주시고요. 자 준비됐으면 화내기랑 못니즈건정 신나게 출발합니다. 열심히 잘하라고 박수하고 함성 주시면서 경례 갑시다. 방금 다음에 들어 그런 다음에 또 앞에 서는 오직 이
자신 안 해요? 진짜 숨이 껄떡껄떡거려서 말이 안 나오네. 아이고, 이제 물 한 모금 먹고 해도 돼요? 먹고 할까요? 물 좀 먹고 봅시다. 합시다.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상대품과 또 허리수라고 또 그래서 상대품과 왕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공주가 장타령을 물려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진짜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직업인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공주가 딱 이혼해보니까 그때 이제 깨달음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때 알겠더라고. 누가 저렇게 크게 웃냐. 아니 공주가 생긴 꼬라진 이래도 시집 한번 갔다 빠꾸 맞은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직업이 고달프고 힘들고 사람들한테 치이는 직업인지 몰랐어. 아, 어머 어머니, 내가 지금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여기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 공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썬냐는 회장 쪽에서도 공주 너무 힘들 때 아플 때 도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썬냐 놀자 카페 영원하라, 진짜 장대하리라. 제가 너무 힘들 때 도움을 썬냐한테 받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의리도 있고 우리 삼식이 오빠를 사랑해주는 마음도 변치 않고 그대로 있고, 자,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우리 캐츠 해피도 화이팅해라.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대라는 노래 있죠? 그거 한 곡 모시고 사주팔자까지 한번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쪼록 공주가 좀 미흡하고 많이 부족하고 잘은 못해도 이쁘게 그냥 애가 나와가지고 재롱 떤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뿌리네 인생은 속아픈 상처가 있어도 여기 계신 분들께 웃음을 드려야 하는 게 이 품바 직업입니다. 그래서 한이랑님 노래 광대부터 출발합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주세요.
저기 한번 복제 내시고 공주 이렇게 공연할 때 힘 많이 실어주시는 분들은 진짜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전으로, 산에 계시는 산신령님전으로, 바다에 계시는 용왕산신전으로 남아비탑을 잘되라고 사업 번창하라고 빌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아비탑을 간장보살 아멘.